이사님, 네. 2023년에 네. 우리 범띠 분들이 네. 어떨 것 같아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이렇게 우리 덕분티 이사님이 또 이렇게 시청자 분들한테 좋은 소식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2023년 개미년에 범띠 분들 호랑이띠예요. 문서운은 1월달, 2월달, 6월달에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때를 꼭 이용하세요. 문서에 대한 건 되게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아요. 사업도 되게 잘 돼야 되겠죠. 사업을 번창하는 분도 많아요. 또 새로 정비하는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개미년을 위해서 준비를 또 다르게 사업의 길한 열리는 수가 많아요. 범띠 분들은 사업의 길한다 이런다 하면 조상님이나 내 사업에 혹시 뭐 고사라든지 좀 잘 되게끔 문을 열고 가세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이죠. 이동수는 모든 방향은 좋아요. 대신 또 이제 내가 맞지 않는 방향은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가요? 다 다르겠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2월 달까지 그 분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것도 틀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동수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동수는 방향의 운을 잘 잡고만 간다라면 승산 있습니다. 건강 좋은 편일까요, 이사님? 건강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11월 달만 조심하세요. 나머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 범띠 분들도 네.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네. 워낙 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좀 기능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네. 건강에 대한 거는 조금은 그래도 병원에 가서 살펴보는 게 좋고 40대, 50대, 또 30대도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뭘 시작할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걸로 보여요, 활동이. 그래서 이분들은 부탁을 드리는 게 좋아요. 어떤 부탁이냐, 내 조상님이랑 아니면 새로 간 터전이나 터전에도 신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분. 그래서 그것만 잘 살피고 간다라면 2023년에는 뭐 금전은 이렇게 사업은 모든 게 조금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범띠 분들이 임년이라서 좋을 줄 알았는데 힘들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네. 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개미년을 지키려고 하면 네. 내 운을 열고 가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수대명도 이번에 뭐 많이 또 선생님들을 받으시고 하세요. 그런 이유는 동지 때에서부터 내년 음력으로 1월 15일까지는 해후년이 모든 게 또 애군이나 이런 게 또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자리가 잡힌 사람이 있고 안 잡힌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나도 모르게 애군이 잡혔거나 뭐 물리지 않았다 그러면 내 운을 열어서 내년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혹시라도 개묘년에 범띠 분들 좋은 일 있고 잘 됐다라면 문자나 아니면 인사 좀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선생님이 도우미니였으니까요. 그럼요. 2023년 범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개묘년에 잘 열어서 운도 받아서 내년에는 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한 띠배우세요. 네. 범띠 팬입니다. 범띠. 우리 2023년도 범띠를 보면은 그동안에 막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서 또 실수할 일이 있다 그래.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는. 내가 실수를 하든 상대방이 나를 해야든 예. 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범띠를 보면은 2023년도부터는 뭔가 척척척척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안 좋은 게 낀다 그러지. 그게 인간으로서 내가 잘 가던 길을 또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우리 무인생 26세 이제 되시는 분들 보면은 이분들도 나이가 어린 분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이니까.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야. 이쪽 직장도 왔다 갔다 저쪽 직장 정착을 못하고. 근데 정착을 해요, 이분들. 정착을 못했던 이유는 이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좀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착을 해서 인정받는 그런 해로 옵니다.
좀 안정적이게? 예, 좀 안정적이게 갑니다. 마음에 방황이 많았던 자손들도 마음을 잡게 되고 본인이 만약에 굉장히 이동이 많았던 분들은 이제는 정착을 해서 거기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고 또 우리 공부나 이런 거 준비했던 분들 예 도전해 보세요. 예, 합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합격할 수 있는 기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24년 우리 개명년에 38세 병인생들 보면은 희한하게 안 풀렸어. 22년도까지. 풀릴 듯 하면서도 약간 풀릴 듯 하면서도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때가 됐죠. 이분들도 무언가를 해낼 때가 됐죠. 예. 성과가 생겨요. 그 전에는 우리가 2022년도까지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과물이 없어서 너무 막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2023년도가 되면서부터 성과가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계속 나가는 비용만 있었다 그러면 들어오는 이제 수입도 생기고 그리고 귀인이 열려. 귀인. 나를 막 도와주려는 분들이 열려. 그래서 이분들이 2023년도에 뭐 운기가 빵 하고 열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2020년, 22년도에 비해서는 계속 뭔가 계속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지난 힘든 일들이 생각 안 나는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열심히 또 하면은 막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인간조심. 그게 제일 포인트니까. 예. 이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의외로 여린 분들이 많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검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의외로 여려요. 인정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아. 다만 티를 안 내는 거지. 근데 저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가면서 겪으면서 2022년에는까지 겪었다 그러면은 조금 겪어지면서 이제는 좋은 쪽으로 나를 도와주고 뭔가 내가 한 만큼 득이 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성과들이 또 좋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확장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기존의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잘 하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그냥 직장에서 변화 변동을 일으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또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승진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23년도 개면연에 50세 우리 갑인생 분들 너무 힘들어갖고 지겨웠대 이분들 9수 나누라고 너무 힘들고 지겨웠는데 그 힘들었던 것만큼 좋은 일이 들어와요. 우리 그 갑인생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자손들이 있어요. 네, 꾸준하게 힘든 와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이제는 2023년대는 수확을 하죠. 걷어들여야죠. 그래서 문서의 운도 있고 이분들도 보면은 문서의 운도 있고 그 다음에 귀인의 운도 있고 이분들도 재물도 잡을 수가 있고 그런 운들도 있어요. 다만 좀 중심 있게 팔랑거리지 말고 여기에 또 인간이 또 끼면은 또 손해를 볼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3년도 우리 62세 이민생 분들 이분들도 참 힘들었죠. 답답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희한하게 2022년도부터 뭐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쵸?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23년도부터 조금 더 돼요.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계속 작년부터 2022년도부터 계속 뭐가 좀 되더니 23년도 가니까 오, 더 되네, 더 되네.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갑니다. 건강은 좀 챙기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범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인생. 13살이고요. 네. 내년에 14살입니다. 범띠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13살에 혹시라도 이런 영상을 보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영상을 접하게 될 꿈나무 분들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나무들 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옷을 입는 나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단풍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그리고 사철나무인지 한철나무인지 너무 그렇게 어느 중심을 둬서 길러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범띠 13살 아이들은요. 앞길이 앞으로 너무도 창창하고 어떤 나무로 클지 변신이 기대되는 아이들이라 부모님들이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자유롭게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3살의 영상을 담아보고요.
내년 개묘년에 14살이 됩니다. 이 14살이 되면서부터 아, 이 아이는 이렇게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진로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색깔을 잇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년 들어서면서 무얼 시키면 좋겠다, 무얼 하면 좋겠다를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올해 25, 무인생. 네, 25세 청춘들. 선생님, 저는 지금에 하고 있던 일에서 다른 걸로 직업을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금 노선을 변경해서 진로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하게 산에선 바다를 생각하고 바다에서는 산을 생각하는 엉뚱발랄한 청개구리 같은 기질로 기운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운을 써서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산에 있다면 산에 있는 데에서 계곡도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든가, 아니면 바다가 있는 곳에서 바다 주변에 인근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나 산들을 보고 동산들을 보면서 아, 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든가,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움직여야 내가 다음 진로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음 일을 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음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헷갈렸다면 마무리 잘 지어가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개묘년인 내년에는 산이면 산에서, 바다에서면 바다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 부합되게끔 적합하게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엉뚱하게 반대로 급부상하는 일 없게, 반대로 생각하는 일 없게, 에너지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이 영상 참고해서 움직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올해 37 경인생 분들입니다. 네. 37살의 경인생 분들, 병인생 분들, 내가 병인생이라고 했는데 경인생으로 듣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경인생이라고 했는데 병인생이라고 듣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병인생 분들은 시시비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37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주의 운이라고 하는 초년,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초년의 운이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7살이라고 하는 기운들이 운이라고 하기에는 티티? 오마이 티티?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없게끔 올해 별 볼 일 없이 넘어간 것 같아요. 올해 운이 좋다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별로 실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상대가 잘못 얘기한 건지 판단의 중심축을 잃었어요. 잘못 말했을 수도 있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걸 조율을 잘 하면서 올해를 넘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게 옳은 건지 시시비비만 많고 네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내가 잘못 들었다, 내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원인만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우리 지금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올 것처럼 자연의 순리처럼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기는 거 우리 그만하자고요. 고집도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들이 나의 중심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고집이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노노노노, 지금 쓰는 고집은 시시비비만 많고 엉뚱한 오해들만 많이 일으키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원론적인 것들 잘 들을 수도 있고 잘 못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서로 이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상부상조하듯이 상대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올해를 잘 넘어가셔야 개묘년에도 순탄하게 38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앞을 보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 참고하셔서요. 지금 시시비비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헷갈려하고 있다면요, 그 앞을 보면서 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구나라고 조금은 느긋하게 릴렉스하게 생각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다음 49 갑인생분들입니다. 네, 49의 갑인생분들, 제가 갑인생분들한테 인복과 인덕을 얘기하는 영상, 추가 영상에도 말했다시피요, 6월까지를 포함한 6월 이전까지의 생일은 고난이 조금 많았어요. 금전적인 여파나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 내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내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많은 것들이 어수선하기도 했고 일의 변화도 좀 찾아왔었고 일을 늘리기도 하고 또 일을 많이 버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수선한 기운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7월달을 포함하여 12월달까지 올해 가지도 않았고 이제 다가올 생일달들을 맞이하고 있는 갑인생 분들은요, 조금 운기들이 자꾸만 넘치듯이 차오르려고 해요. 이것이 나에게 득을 주거나 이득을 주거나 뭐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을 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일은 늘려져 가고 있고 벌어져 가고 있고요. 계속 진행이 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조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좀 활기차게 달리셨으면 합니다. 내년은 의외로 반대입니다, 여러분. 6월 이전까지 힘들었던 분들이 개묘년을 들어가면서는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를 추천을 받는다거나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는다거나 내가 여태까지 힘들어서 무언가 물꼬를 트지 못했던 것들을 틀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게 되는 어떤 시점을 맞이하게 되니 내 띠의 생일달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마음껏 상승하는 기운들을 흡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올해 늘리고 벌리고 올라가고 있었고 만들고 있었고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7월을 포함한 12월까지의 갑인생 생일분들은 조금 자중하셔야 되는 시기를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따를 수 있고 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마이너스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이고 일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계속해서 추진되던 일들이 갑자기 훅훅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도 찾아오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분들이라서요. 조금 두드리면서 살피면서 잘 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예술 하나 인일생 분들입니다. 네. 아우, 아직까지도 버려놨던 일들이 있다면 아이고 아직까지 정리하느라 바빠. 아이고 나는 그때 좋다고 있지 버렸던 일이 여태까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 아이고 나는 그때 있잖아 그 일들이 이렇게 추워질 때까지 갈 줄 몰랐잖아 이러면서요. 이상하게 올해 이민년을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좋아지려고 잘 되려고 그리고 지금보다 상황들이 나아지려고 버렸던 일들이 주춤주춤 진행이 빨라지지 못하고 더디기도 하고 뭔가 자꾸 번거롭게 돌아서 가게 되고 하나만 해결하면 될 일이 두 개가 생기고 두 개만 해결할 일이 세 개도 생기면서 자꾸 멈춰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멈춰선 시점에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집술이라고 치면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아직도 진행, 아직도 다 마무리 못 졌어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기운들을 지금 하반기에 보내고 계세요. 하지만 한갑부터라는 내 인생이 내년에 들면서 조금이라도 좋을 수 있어야 된다는 기운으로 내년이 좋으려고 올해 수리도 하는 거고 내년이 좋으려고 올해 업그레이드도 시키는 거고 내년이 좋기 위해서 올해 늘려가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 좀 더뎌도 과정도 나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순탄하게 개묘년을 무탈하게 맞이하시면 되고요. 개묘년 상반기까지 지금의 일들을 마무리 짓는 버전으로 그리고 그 마무리 짓는 버전에 쉼표 하나씩 찍어서 아이고야 한숨 돌렸다 아이고야 한숨 돌렸다 하면서 그렇게 개묘년을 맞이하고 상반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이 73살입니다. 73살의 범띠분들 내년에 74살 될 건데요. 한 살 더 먹기도 전에 더 드시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깜빡? 아이고야 이 나이 되면 깜빡할 때 됐지? 이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 됐지? 이 나이 되면 모를 때도 됐지? 이 나이 되면 다 그런 거야 내 나이 대봐. 아유 엄마 아빠 그리고 어르신들 당연하게 찾아오는 건망증 당연하게 찾아오는 정신을 놓는 부분이 아니라 이상하게 깜빡깜빡 내지는 소스라치게 놀래게 훅훅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앉았다가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로 인해서 당뇨가 있다면 저혈당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 때에 맞춰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올 걸 알면서 당뇨인 분들은 내가 빨리 음식이라도 먹어둬야지 생각했다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73살의 범띠분들은 당연하게 찾아오는 이치적인 게 아니라
놓치는 것들이 스스로 많을 것 같으니 내가 아이쿠야 갑자기 이러지 않게 아이쿠야 아뿔싸하지 않게 당황하지 않게 평상시에 늘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장 요때에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 한 살 더 드시는 내년이 돼서도요 아유 더 그러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73살 하반기에 영상 보고 내가 잘 챙겼더니 올해는 그럭저럭 지낼만 해라고 여유 있게 저한테 마음도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범띠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범이 주인인 이 두타산에서 폭포 소리와 함께 흐르는 물의 이치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순리대로 가자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영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